1958년 독일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처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제식 화장실도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변기 내릴지도 모르고 네. 거기다 뭐 이마마따나 뭐 과일도 닦아 먹어본 적도 있고 뭐 또 이제 그냥 변기를 또 내릴지 몰라가지고 또 도망 나온 적도 있고 제일 소중한 것이 주거 개선에 있다 해가지고 이 수세식 변소를 갖다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수세식 양변기는 한국에서도 대중화되었다. 이제 한국은 첨단 양변기 제조의 강자이기도 하다.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변기 뚜껑이 열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알아서 물이 내려지는 스마트 변기다. 비대가 아예 일체형으로 달려있다. 이제 수세식 변기는 한국에서도 토착화에 완벽히 성공했다. 국내 제조업체들 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고급 빌딩, 특히 호텔 등도 과거에는 외산 위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국산 제품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세식 변기에 물을 내릴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 5월 낙동강 해평 취수장에 가물막이가 무너졌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게 된 구미시. 먹을 물이 없으니 식당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고정적으로 식당에 대놓고 밥을 먹는 그런 집들도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동네마다 급수차들이 동원되어 먹을 물을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한 물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가려는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다. 밥하는 데는 아껴 쓰는 거죠.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급수차의 물로도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김춘희 씨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채소를 씻는다. 채소 씻기가 끝나자 큰 통에 물을 가득 담는다. 그런데 김 씨가 물을 가져가는 곳은 집이 아니라 인근 경로당. 여기 물을 가져가 집안 변기물로 썼는데 그 물을 갚기 위해 온 것이다. 싸움 나요. 어제 전혀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줄 삼주곰 앞에서. 물가 왔어요. 내가 물을 채워놨거든. 그래 보라고. 아유 물 한거 채워놨네. 수고했네. 그래 하긴 하라고. 뭘 수고했어. 물이 안 나왔지. 안 나오지. 없잖아요. 이 화장실 사람이 모이면 이제 대변복 하면 분을 부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간간하면 못 놀잖아 해가면. 악취가 진동하자 대부분의 화장실이 아예 문을 걸어 잠궜다. 아파트 뒤쪽 으슥한 곳엔 어김없이 대변이 널려 있다. 불과 며칠간 수돗물이 안 나올 뿐인데도 수세식 변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변기에 물이 안 나오니까 예. 다 요즘 다 수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 안 보이면 이쪽으로 저쪽으로는 보이도 이쪽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막 묻는 거래. 아 이게 문제네 이게 진짜. 빗물을 모아둔 태아. 이 역시 주 용도는 변기에 물을 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몇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수세식 변기는 생각보다 많은 물을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시는 물은 뭐 조금이라도 되는데 화장실 사용 한번 했다 그러면 최하 3리터 이상 물이 필요하니까 그 물을 확보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첫째. 물이 사라진 도시.
사람들은 먹을 물이 아니라 대소변 내릴 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화장실 쓰기 위한 그냥 출근할 때 화장실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들고 왔는 물이거든요. 이렇게 부어도 이게 양이 거의 안 찰 만큼이에요. 이렇게 와야지만 보통 이전선대에만 쓰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사용밖에 안 돼. 실제로 이번에 단수가 되다 보니까 물에 너무 중요성을 좀 깨달은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변기에 붙고 이러다 보니까 물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도대체 변기에 물 한 번 내리는데 수돗물이 바로 얼마나 들까? 다가 아니라 이만큼만 물 찰 때까지. 30. 일반적인 변기의 경우 약 12리터. 2리터 생수병 6개의 무게다. 중학생이 한 번에 번쩍 들기가 어려울 정도다. 12리터의 생수를 들고 운동장 반대편까지 갔다 오게 부탁했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힘들어요? 네. 네. 뭐 저기 화장실 물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 들어간다니까. 네. 와, 이 정도면 엄청 많은 양인데요. 일단 이건 놔둔 것 같아요. 야, 성공했다. 박수 한번 쳐줘. 변기 물 한번 내리는데 이 정도 물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심각한데요. 물 낭비가 좀 심각해요. 놀랍게도 가정 내 수돗물의 4분의 1은 단지 변기 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량 1위다. 현재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전지구적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4분의 1을 변기에 쓰고 있는 것이다. 물 부족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선 이미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국, 즉 물 부족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수년 전부터 강릉, 태백, 영월 등 영동 지역은 극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도 8,700억 원을 들인 영주댐을 비롯해 두 개의 댐을 짓고 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또 돈을 들인다. 이렇게 모은 물의 정수 처리비로 2009년에만 다시 2조 5,300억 원이 들어갔다. 한국인 5천만 명이 하루 평균 6번씩 화장실에 간다고 가정하면 매년 11억 톤의 수돗물이 단지 변기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수세입변소는 제일 깨끗한 물을 갖고 와서 제일 더러운 물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고요. 한편에서는 수세입변소를 가지고 수세입변소 때문에 인류가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 사용 관점에서는 인류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위생도기 업체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절수변기다. 올해 5월에 열린 상하이 국제위생도기 박람회장에서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변기는 새하얀 물을 걸러 화장실 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 일본 업체의 양변기는 소용돌이를 이용해 한 번에 4.8리터의 물만을 쓴다고 강조한다.